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기 감자 있잖아요. 감자. 감자는 냉장 보관하면 유해 물질이 생긴대잖아요. 아니,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유해 물질이 생긴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감자의 실온 보관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감자를 6도에서 10도 이상 실온 보관하는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튀긴 감자가 위험하다는데 그게 뭘까요? 당분하고 아스파라긴이라고 부르는 아미노산이 둘이 만나서 높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한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해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것이 차가운 감자를 뜨거운 온도에서 조리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냉장고에서는 당 성분이 빨리 만들어져서 낮은 온도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자는 냉장 보관이 아닌 서늘한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감자를 근데 이렇게 상온에 보관하면 감자 싹이 진짜 빨리 나던데? 당연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준비했어요. 사과? 네. 사과를 감자랑 같이 보관하면 싹이 나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얘네들 같이 있으면 얘가 싹이 안 나요? 그럼요. 그래요. 사과에서 배출되는 에틸린 가스가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실온에서 보관하고 사과와 함께 보관해라. 그렇습니다. 어우, 근데 얘는 너무 파랗다. 빨갛게 해서 먹어요. 내가 냉장고 넣어놓고 올게. 잠깐. 네. 냉장고에 넣으신다고요? 네. 안 돼요.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얘를 왜 냉장고에 넣나요? 그럼 이게 그냥 먹는데. 차가운 온도에서는 숙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온에 보관하셔야 돼요. 덜 익은 토마토를 숙성시킬 때에는 냉장고보다 실온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차가운 공기가 숙성 과정을 늦추고 껍질 속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수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상온에 보관. 어? 상온에. 알았어요. 자. 상온 보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그냥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게 이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토마토는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숙성도 더 잘 돼서 신선하게 잘 익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냉장고 넣어요. 저기요? 왜 이러시나? 언제는 토마토 냉장고 보관하지 말라면서 왜 냉장고 넣으려고 그래요? 익은 토마토는 보관할 수 있어요. 아, 익은 거는 대신에 꼭지를 아래 방향으로 해서요. 잘 보세요. 잘 익은 토마토는요,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보관하면 좋고요. 이렇게 하면 숙성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오래